완다가 통째로 납치해버린 웨스트뷰 마을의 에너지 장벽의 모양이 보입니다. 육각형의 모양이죠. 완다 비전은 지난 1편부터 계속해서 이 육각형의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육각형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육각형은 외부의 충격을 가장 잘 견디는 견고한 구조로 자연에서는 벌집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고 인공적으로는 탄소 나노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육각형은 구조적으로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많은 SF에서 방어막을 이러한 육각형의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완다가 웨스트뷰 마을을 육각형 형태의 에너지 장벽으로 두른 것은 그만큼 자신이 찾은 행복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육각형. 영어로는 헥사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육각형의 성질을 가진 것들을 수식하는 접두어 헥스가 있는데요. 영어의 표현 중 동사 헥스는 마법을 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마찬가지로 헥스는 마법에 걸린이란 뜻입니다. 육각형의 에너지 장벽에 갇힌 마을 웨스트뷰. 육각형의 에너지 장벽은 처음부터 웨스트뷰 전체가 마법에 걸린 상태란 걸 암시하는 의도된 연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완다비전 에피소드의 모든 마무리 장면을 보면 완다와 비전은 이 육각형 안에 갇혀있는 모습, 헥스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죽은 비전은 완다의 마법에 걸린 채로 완다의 연극 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보면 마냥 예쁘게만 보였던 이 모습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보이죠. 이번 에피소드에서 타노스에 의해 마인드스톤이 뜯겨져 나가 죽었던 당시의 모습으로 등장한 비전의 끔찍한 모습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아마 이미 죽어버린 비전의 시신을 완다가 자신의 의지로 조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비전이 말했던 셰익스피어의 말 All the world's a stage,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그 뒷부분을 더 언급했는데요.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배우이다. 그들은 등장하기도 퇴장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혼자서 여러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저는 완다가 혼자서 또 다른 자아로 비전의 역할까지 하고 있을 거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상이 맞은 것 같죠? 완다에 의해 바깥 세상으로 쫓겨난 모니카의 대사를 보면 말이에요. It's Wanda. It's all Wanda. 네, 완다가 혼자서 마을과 마을 구성원 모두를 납치하고 완다가 그들의 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요. 이따금씩 위화감이 드는 대사를 하는 인물들은 그들의 몸을 지배한 완다에게 나름의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웨스트뷰의 입구 표지판, 여기는 당신이 만드는 곳입니다 라고 써있네요. 이 말 그대로 완다는 이 마을에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자, 이번엔 바깥 세상 얘기도 좀 해볼까요? 모니카는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블립을 통해 돌아온 인물입니다. 모니카가 세상에서 사라진 동안 캡틴 마블의 친구이자 소드의 창립자였던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램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소드 요원인 모니카는 FBI와의 공조로 마을 자체가 실종이 된 사건 조사에 투입되는데요. 이때 모니카는 조사를 위해 소드의 드론을 날렸고 이것이 에너지 장벽으로 넘어가자 장난감 헬리콥터의 모양으로 완다의 세계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장벽을 발견한 모니카는 그 에너지 장벽에 접근하다가 완다의 세계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세계의 일원이 되었죠. 이 일로 소드가 이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되고 토르에 등장했던 달시가 각 분야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소드에 의해 불려옵니다. 천문학 전문가인 달시는 장벽 너머에서 오는 신호가 우주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와 거의 유사하다는 걸 캐치하고 이를 관측하기 위해 아날로그 TV를 연결합니다. 그러자 TV에는 완다와 비전을 주인공으로 하는 1950년대 시트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완다 비전 1편부터 3편까지였죠. 달시는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이 신호의 근원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을 FBI 지미우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화의 라디오를 통한 무전 시도였죠. 이들 말고도 소드는 소드대로 하수구를 통해 요원을 장벽 내부로 보내는데요. 우주 복사 에너지는 방사능이기에 요원은 방호복을 입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장벽을 통과하는 순간 요원의 방호복은 양봉업자의 방충복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모니카의 드론도 그랬듯이 장벽을 통과하면 시트콤의 시대와 분위기에 맞게 모습이 의미로 변화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BI는 시트콤을 통해 보여지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는데요. 이때 보면 FBI가 정리한 주변 인물들의 프로필에 그들의 뉴저지주 아이디 카드가 있는 걸 봐서 그들은 모두 실제 뉴저지주의 웨스트뷰 마을 사람들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네스만은 뉴저지주 아이디 카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상하죠? 이로 인해 일단 아그네스가 뉴저지 인물이 아니란 건 확실하고 어쩌면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4화입니다. 지금까지 작품 속의 또 다른 시트콤만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그 작품 바깥 세계를 보여주고 그 바깥 세계에서 안쪽 세계와 소통하려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완다비전은 4화에서 제4의 벽을 깨버린 겁니다.
4화에서 제4의 벽을 깼다는 건 또 다른 숫자에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화에서 비전이 언급한 셰익스피어의 말, 그 뒤의 말은 한 명이 여러 명의 연기를 하기도 한다였죠. 이 말을 의역이 아닌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이는 연극의 7막까지 혼자 여러 명을 연기한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9화짜리 완다 비전 중 7화까지 완다가 자신의 세계에서 비전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연기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든 세계에서 완다는 행복한 삶을 연기하다가 결국 이 환상이 깨지게 되어 7편의 후반 그리고 8화 9화에서 큰 사단이 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완다비전 4화 분석 및 뇌피셜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뇌피셜의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뇌피셜록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